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로입니다. 자, 주식 전략 및 추천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관련주를 공개하고, 그 종목군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고요. 전일 또 소개해드렸던 기업도 괜찮았죠. 그 기업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고, 전기차 시장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약속의 10월달, 10월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시장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의기소침했던 부분도 많았었고, 저도 이제 분위기를 좀 타는지라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가 좀 죽고 있으면, 저도 이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사람인지나.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행히, 주가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전략 호강이 이루어질 것이다. 10월달 시장에 대한 키워드는 바로 역전의 명수다. 그렇게 서로가 이제 다독이면서 가장 많이 빠졌을 때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로 분할 매수를 해왔던 것이 지금의 큰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다들 즐거우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는지를 알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얘기 짤막하게 한번 하고 테슬라 관련해서도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에 대한 분위기,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보면 정상적인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시장은 이제 항상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그것을 매기체 또는 에너지로 해가지고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불확실성이 잠재적인 악재들이 여전히 깔려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위드 코로나 시대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주식 지수도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시대에 들어간다고 봐요. 코로나에 대한 악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위드 코로나를 했을 때 지금까지 영국이나 미국 다른 글로벌적인 국가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확진자 수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확진자 아니고 확진자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럼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를 하면 당연히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공략할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은 다 뻥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시장은 더욱더 빠르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나 지금보다 변동성도 더욱더 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잠재되어 있는 악재들이 모두 다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악재들이기 때문에, 이거 아는 악재인데? 그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나면, 이런 변동폭 자체도 지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전일부터 시작해서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대형주가 움직인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시장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큰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큰 돈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그 말은, 이미 악재에 노출돼 있고 시장은 우리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분위기 11월 달까지 이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10월 달에 매매했던 그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였다. 거기가 이제 저가였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오늘도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어떤 분들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건 욕심이라 봐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로 단타 치시는 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삼성전자 7만 원 깨졌을 때 우리가 20억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10억씩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1000만 원 들어가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3%에서 4% 올라도, 금액으로 따진다면 3000만 원, 4000만 원 수익이 상당 부분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좋은 자리에서 샀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는 지금보다 좋을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해봤던 것은 저는 반도체에 대한 상승이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반도체 관련주들도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야, 3분기는
실적이 좋았는데 4분기는 어떨까? 4분기 성수기인데 성수기 진입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자, 시장은 거기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쉽게 지수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거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천만의 말씀. 자, 우리가 경기가 부진하다고 얘기한다고 보면 실업률이 미국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게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폭증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표상으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재 미국에 대한 경제적인 정책을 보더라도 자신감이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정말 좋지 않았다, 그럼 테이퍼링도 최대한 연기했을 거라 저는 판단해요. 한데, 계획대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계획대로 금리 인상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실적 시즌에서 기업들에 대한 실적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기업들도 발전했고, 우리가 수출 지표라든지 글로벌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과 스태그플레이션은 거리가 멀다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함은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좀더 시장에 대한 우상향을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테슬라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와, 저 뒤에 웃는 모습이 상당히 뭐 대단한 사람인 거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난 사람은 맞죠. 난 사람인데 천슬라를 달성했다. 전에도 아마 천슬라를 달성했을 때 이제 액면분할을 했고 또다시 한번 천슬라를 또 달성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 테슬라가 크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LFP 배터리 관련주도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만큼 안 움직일까? 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이라는 것은 2017년도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3월 15일, 스타빌드 하남에 테슬라 매장이 생겼고, 17일 날이 청담동에 테슬라 또 매장이 또 생겼습니다. 오픈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군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과정들이었어요. 우리가 2차 전지라는 것이 상위 개념인가? 아니면 전기차라는 게 상위 개념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가 상위 개념일까? 자, 전기차가 상위 개념입니다. 전기차라는 것이 대분류고 그 밑에 소분류로 2차 전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2차 전지 안에는 소형 전지도 있고 대형 전지도 있겠죠. 그런데 이 대형 전지는 바로 이제 전기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섹터군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전기차라는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테슬라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2차 전지입니까? 아니에요. 전기차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떠오릅니까? 삼성전자가 떠오르죠.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가 폴더블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떠오릅니까? 삼성전자가 떠오릅니다. 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선도기업, 폴더블의 선도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전기차의 선도기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선도기업이기 때문에요. 선점을 했고 지금 현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전기차 카테고리 밑에 2차 전지 카테고리, 차량 경량화라든지 또는 PCB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전장용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 이 부분은 우리가 2017년부터 약 4년에서 5년 정도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삼성 SDI는 1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기차 시장이 과연 죽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전기차 섹터는 중장기적으로 상승은 예전할 것이다. 그런데 2차전지 왜못 오르냐? 우리가 과도기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지수가 상승하게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과도기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전기차에 해당하는 소분류들이 순환매가 도는 거죠. 지금까지 약 5년까지, 5년 정도 2차전지라는 것이 올랐다면 다른 여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기업들이 지금은 바뀌어 나가는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전기차라는 섹터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여타의 전기차 관련주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LFP 배터리를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오늘 유튜브 확인해 보니까 한달 전에 LFP 배터리 또 얘기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년에 차량 경량을 왜 봤습니까? 코프라라든지 코롱플라스틱 그런 것들을 왜 작년에 봤죠? 당연히 연비가 개선되기 위해서,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량이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모터 차잖아요. 전기차는 모터로 가는 차들이에요. 엔진으로 가는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그만큼 강하지 않아요. 모터잖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라는 것도 하나의 섹터군이라는 거죠. 자, 이런 작은 소분류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은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방금 제가 전장용 PCB도 몇 번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전장용 PCB도 많이 안 움직였어요. 저는 하지만 당연히 움직일 거라 보거든요. 왜냐?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그런 전기차 시장으로 가면서 전장용 PCB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은 모두 다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좀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기차라는 것이 상위 개념인 거지, 2차 전지라는 것이 상위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적으로 사양이 올라갈 때는 거기 하위 개념에 대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업종과 섹터군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성숙기에 다다르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게 되는데, 그 먹거리가 없을 땐 주가는 그때부터 조정이 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표준 규격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뭔가에 대한 먹거리 찾았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셀업체들은 뭔가에 대한 과도기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 다른 여타의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한 약진이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해요. 우리가 테슬라 관련주 안에서도 오늘 아모그린텍, 뭐 맹신산업, KC 뭐 이런 게 많죠. 그럼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 관련주와 맹신산업이 가장 급등세가 강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애들 아모그린텍이라든지 또는 센트럴 모텍 같은 기업도 강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관련주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돈다는 얘기예요. 산업이 확장되면서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고려해서 그거를 조금 더 명심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차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전기차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대신 그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군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0월 달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 그 끝은 상당히 또 창대할 수 있는 것이 10월 달인 것 같아요. 그죠? 10월 달, 저도 이제 공개 방송을 10월 초에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이, 자, 요 내용이었는데, 지금 잠깐만 화면을 같이 보면요. 10월 달 시장 전략 뭐라 했어요? 역전의 명수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역전의 명수 얘기를 하면서 전략 후광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답변들도 많이 없어요. 왜냐? 시장이 빠지니까 다들 조금 부정적이죠. 근데 지금 돼서 어떻게 해요? 아, 지금 뭘 사야 되는지.
근데 이미 종목군도 어때요? 이미 조금씩 다 올라 있거든요. 삼성은 7만 원 깨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6만 원 깨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것은 똑바른 판단이 아니라 했죠. 시장이 빠진다고 더 빠질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장은 항상 이런 하락과 상승을 반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번에 좋은 타이밍에 우리가 함께해서 또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다음에 다시 또 하락이 나타났다면 또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또다시 기회로 다가온다. 우리는 잡아봤기 때문에, 작년에도 코로나 때 겪어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는 거고, 다음에 또다시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진짜 하락인지 아니면 정말 여기 또다시 한 번 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여러분들도 그런 판단력이 더욱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나를 세워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뭐 저는 이제 아무그린텍이 또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저는 이 PCB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리아 서킷트 요 종목도 이제 13,500원대 그 자리가 이제 매직 가격대 이후에 지금 꾸준하게 또다시 상승이 나왔고, 요번에 하락을 했을 때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반등 나오는 과정들인데, 이번에도 좀 저는 고가를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이 코리아 서킷트를 궁금해하신 분도 많으셨는데요. 자, 여러분, 매집 가격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가격대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가격대, 그 가격대는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매매 활용하시면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거고, 자, 이제 유프렉스인데, 유프렉스의 신고가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언론에서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전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특히 아직까지 노출되지 않는 이슈는 저는 리비안 관련된 관련주가 될 수 있다. 지금 나오는 오클리오스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추가적인 이슈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실적 악재로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보고, 17,500원, 18,000원 밴드 그 정도 밴드에서는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 말씀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날짜를 안 고쳤네요. 자, 26일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3분기 베스트 전문가 이상로입니다. 빨간 주식 원리 클래스, 자, 요 교육 내용 꼭 참고하시고요. 교육 신청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받고, 뭐 다음에 할인, 지금은 이제 할인 기간입니다. 할인이 또 안 되었을 때도 가격이 또 정상가로 올라가니까요. 주식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 혼자서 주식하는데 좀 더 뭔가에 대한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고 책을 읽어보시면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데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정가가 44만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할인가가 이제 44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 혜택 39만원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시장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나면 조금 급하게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일수록 릴렉스, 그죠? 릴렉스. 지금 현재는 양방이 다 보이는 자리거든요. 상방도 열려있고 하방도 열려있는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하단으로 빠져있을 때는 100% 다 주식을 살 수 있는 자리지만, 상단으로 올라오면 그때는 일부 현금에 대한 부분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또 생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하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